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보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현지 캐스터. 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고요. 이 비가 오면서 중부지방의 건조함은 다소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오후면 그치겠지만 남부와 제주 지역은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최대 40mm, 영남 해안에 최대 30mm, 그 밖에 충청 이남 많은 곳에 5에서 20mm의 정도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5mm 안팎 밖으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강하게 집중될 때가 있겠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 호우특보까지 내려진 만큼 안전사고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대전과 부산 16도, 강릉은 12도에 머물겠습니다. 전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겠고요.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도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야외 설치된 시설물이 있다면 점검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 짙은 안개가 유입되면서 시야 확보가 어렵겠습니다.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